우리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캠퍼스에 와보니까 크고 예쁜 숲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선배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예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대학생이 됐구나.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발음인성 교육이었어요. 발음인성 교육은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다 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학과 친구들이랑 함께 발음인성 교육관이라는 공간에서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재미있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한 번도 공동체 생활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전공의 친구들하고 막 섞여서 3주 동안이나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서울여대 발음인성 교육은 우리나라 전인교육 공동체 교육의 시초이자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친환경 에코캠퍼스 내에서 전교생들이 4년 동안 발음 품성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손모임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집중해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손모임 친구들과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다 보니까 제 꿈이 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노동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회적 기업의 CEO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 속의 배역을 소화해내는 데는 서울여대의 발음인성 교육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삼각숲이란 곳인데요. 20여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다람쥐나 청설모들이 자주 보일 만큼 친환경적인 곳이에요. 도시 건물들 속에 있을 땐 삭막한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탁 트인 캠퍼스 안에 있으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언론 홍보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구인이는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희는 전공도 다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다르지만 발음인성 교육 소모임에서 만난 뒤로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학문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것 같아요. 2학년 발음인성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배우는데 이러한 점이 제 전공과 관련해서 고민해볼 거리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팀 프로젝트 수업이 참 많아요. 똑같은 주제를 두고도 친구들이 다 다르게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를 소셜 네트워크 시대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타인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자질이 무엇보다 전문가로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몸을 담아왔던 국제금융시장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사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33년 전 우리 학교 발음 인성 교육을 통해서 미리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여대에서 추구하는 인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더불어 행복한 인재,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부분도 충분히 잘 갖추는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잘 찾아가는 인재, 그렇게 명시할 수가 있죠. speaking to you in this interview in English. Why? Well, while participating in SWEL, students are not allowed to speak Korean. For many people that haven't lived or studied abroad, it can be hard to make international friends because there are few opportunities. In SWEL, however, those opportunities are around you. I like my friends who I met here at the Seoul Women's University. They are not only good at English, but also they are very nice and intellectual. SWEL is a language teaching program that's designed to educate comprehensive communication skills, not just to increase scores. When becoming a senior, students are able to develop a much wider perspective and become a global citizen. My role here is to develop their communicative abilities and to provide encouragement. I feel most rewarded when I hear students say that they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others as part of this wider society. 저는 지금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토대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조금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Learn to share, share to learn 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지성은 서울여대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창학한 이를 계속해서 강조해온 가치입니다. 창조적 전문성과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화합형 인재, 다시 말해서 플러스형 인재로 자라나게 되죠. 매번 강의실에서 배우다가 이렇게 현장으로 나와서 아이들에게 직접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람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직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4학년 때 미리 미술관에서 일을 해보는 경험했는데요.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미술관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겪게 됐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배우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SWCD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울여대 학생들이 안내배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서울여대 학생들이야말로 최근 기업에서 원하는 정직한 인재상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과목으로 이루어진 아너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큰 자산으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전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라던가 아니면은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는데 그때 배운 것들이 참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서울여자대학교를 선택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아요. 제가 힘들거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언제든지 찾아뵈면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떠나게 돼도 교수님 뵈러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벌써 4학년이 됐다니 처음엔 잘 안 믿기더라고요. 서울여대를 떠난다는 게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아쉽지만 학교에서 4년간 배운 모든 것들을 이제 또 다른 세상에서 펼칠 수 있다는 게 설레고 굉장히 기대됩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지난 50여 년 동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인성 교육을 통하여서 명문 여자 대학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저희 동문들이 서울여자대학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서울여대의 바른 교육 철학은 언제나 저한테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만을 빛내기보다는 낮은 마음으로 모두를 생각하는 서울여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에 나와보니 이 교육이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 교육이었고 그리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야말로 미래를 여는 인재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우리 서울여대인들은 우리의 배움이 더 가깝고 더 낮은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힘쓸 것입니다. 제가 배운 전문 지식들이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값지게 쓰이면 좋겠어요.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누구보다 멀리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Run to share, share to learn.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